2022년도 대표팀의 첫 국제대회인 아시아팀 챔피언십이 종료되고 이제는 첫 오픈대회인 독일오픈이 곧 개막합니다. 3월 8일부터 13일까지 독일 서부의 뮐하임 안데어루르에서 개최되는 독일오픈은 월드투어 슈퍼 300레벨의 대회로 총상금은 20만 달러입니다. 마지막에 개최된 2019년도의 대회에 비해 총상금이 5만 달러가 증액된 것이 특징이며 대회 레벨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당시 대한민국 선수로는 혼합복식의 서승재 최우정주가 우승한 바 있고 나머지 종목에서는 남자 단식의 켄토 모모타, 여자 단식에서는 야마구치, 남자 복식에서는 일본의 엔도 와타나베 조합이, 여자 복식에서는 중국의 두요에 선수와 최근 심장병 문제로 은퇴를 발표한 리인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와 2021년도 대회가 취소되었고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독일이지만 최근 백신 패스를 폐지하고 단계적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2022년도 배드민턴 오픈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네요. 2022 독일 오픈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와 초반 대진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난해 엄청난 성장세로 대한민국 남자 단식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허광희 선수가 2022 독일 오픈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첫 대진부터 세계 3위라는 엄청난 상대를 만나게 되었네요. 확실히 랭킹이 높지 않아 시드를 받지 못해 시드권자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작년 프랑스 오픈에서 3위를 달성할 당시에도 첫 라운드부터 세계 1위 악셀센을 만나는 불운을 겪었지만 악셀센의 기권 덕분에 조기 탈락을 피하며 강자들을 연달아 잡는 기염을 토했죠. 단식 최강자 모모타를 2연속으로 잡아내며 엄청난 성장을 보인 허광희는 지난 시즌 후반 덴마크의 악셀센과 프랑스의 토마 주니어 포포프와 같은 장신 선수들에게 파워풀한 자신의 스타일이 먹히지 않는 약점을 노출해왔는데요. 안톤센 선수 또한 장신축에 속하는 선수이고 덴마크식 페이크에 능한 선수입니다. 과연 허광희 선수는 안톤센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독일 오픈의 여자 단식에는 안세영 선수와 김가은 선수 두 명이 출전합니다. 먼저 김가은 선수는 덴마크의 케어스펠트 선수를 만납니다. 김가은 선수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케어스펠트 선수는 랭킹 32위의 선수입니다. 아시아 선수를 상대로 전적이 좋지 못하고 안세영 선수에게도 프랑스 오픈에서 큰 점수 차이로 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가은 선수와의 전적은 없지만 김가은 선수가 큰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안세영 선수 또한 덴마크 국적의 선수를 만납니다. 김가은 선수의 상대 케어스펠트보다 한 단계 높은 선수로 평가되는 크리스토페르센 선수인데요. 세계 랭킹은 22위입니다. 나름 약관의 나이에 슈퍼 100과 슈퍼 300등급 대회에 결승전에 수차례 진출했을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덴마크의 차세대 주자인데요. 안세영 선수와는 2018년 우버컵 예선에서 만나 안세영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코리아 리그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전승을 거둠과 함께 화려한 쇼맨십으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안세영 선수와 김가은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여자 복식에는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해왔던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들이 모두 출전합니다. 킹콩조 김소영 공이용조가 첫 라운드부터 일본의 호시 마스다조를 만나게 되었고 정나은 김혜정조와 이소희 신승찬조는 유럽의 하위 랭커들을 만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주목되는 건 동갑내기 백하나 이유림조의 상대인데요. 작년 이소희 신승찬조를 덴마크 오픈 결승에서 꺾고 우승한 중국의 랭킹 13위 잭류 선수가 신예 장슈시안 선수와 출전을 합니다. 2021년도 대회 출전이 없음에도 여자복식 출전과 더불어 혼합복식에도 은메달리스트 쟁시웨이 선수와 짝을 이루어 출전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어 출전하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과연 백하나 이유림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중국조를 상대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상 대한민국 출전 선수들과 상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는 출전 선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